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들의 오빠, 그 오빠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2절은 생략하고 시간상. 그래서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치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근데 이 집, 자매와, 그러니까 두 누이 동생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를 정말 잘 받아들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참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그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여행을 하시다가 그 베다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가 지금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병이다. 자, 병에는 두 종류의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병이 있다. 여러분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라는 말은 무슨 일로 인하여? 그 나사로가 위독해지고, 병들어 위독해지고, 또 죽으면 죽는 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이건 누가 병들면 이게 별로 영광이 되는 일은 안 해요. 특히 목사님이 병들면 이거 별로 영광이 안 돼. 왜? 많은 교인들이 이런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이, 특히 이 나사로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그 누이 동생들은 진짜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아주 귀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히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지. 아, 결국 많은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위독하게 된 걸 보고. 야,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장님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친다고 그러더니, 열심히 믿어도 뭐요? 안 났네. 그리고 왜 병이 났을까? 그게 이 조건적인 일반인들은, 뭔가 병들었다, 뭐 이러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 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픈 교회는 이 얘기가 아주 필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병들고, 위독해지고, 그리고 죽는 일. 그 나사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잘 믿어봐야 뭐예요? 결국 죽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알겠죠? 왜 그것이 아닌가? 왜 나사로가 병들고 위독해지고 죽는 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를 나타내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자, 그러니까 바로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요? 사랑하신다고 딱 전제하고 있는.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병 안 들어야지. 그렇죠? 제가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 아무래도 가짜였나 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상구 박사인데, 왜 하나님이 암 걸리도록 그냥 가만뒀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똥되고, 이상구도 똥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똥되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나, 병 들었다고 하면, 야, 빨리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예수님 안 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며칠을 더 머물렀다?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병 들었다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쳤듯이, 어떻게, 나사로를 고쳐야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는 우리 사람이 기대하던 것과는 뭐예요? 정반대일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지금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 이틀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니라. 자, 가자. 그래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나사로 집 쪽으로 이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 지금 바로 유대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자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그 당시 이제 유대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금방 나사로 소식을 듣고 유대로 안 가신 이유가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안 가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다시 그곳을 가시려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서우면 가야 될 것도 뭐예요? 안 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 빛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잠시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잠시 넘어졌다. 너희들 속에 확실한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낮에 다니면 그 말은 빛 속에 다니면이란 말이고 빛 속에 정말 있으면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정말 진리 속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진리 속에 있다면 이런 나에 대하여 그런 그 예수를 뭐 만드는 거요? 똥 만들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범인들 중에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로 잠시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러니까 밤에 어둠은 거짓입니다. 어둠에 다니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넘어진다. 그리고 그 이유는 빛이 너희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 우리들의 친구. 자, 우리들의 친구. 저는 안식일 교회를 나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친구들이 몇 명 없어. 그 중에 이제 우리 옥균 씨가 몇 명 없는 친구 중에 하나야. 근데 옥균 씨가 죽었다 해봐. 얼마나 안타까울까, 안 안타까울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 특히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거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결국 그래서 그 부활을 이제 깨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러 간다라고 라는 말씀인 줄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뭐 주시는 분임을 몰랐다. 네, 생명 주신 분.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질병이 위독하면 편안하게 잘 수가 없죠.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막 이러니까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면서 막 밤새 내내 막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회복된 모양이다. 그 많이 회복됐으니까 나사로가 그 고통스러워서 못 자던 것을 이제 많이 회복됐으니까 편안하게 잠들게 됐구나. 이제 이런 현상은 환자들에게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환자의 질병이 호전되어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너무너무 증세가 막 고통스럽고 그래서 몇날 밤을 그냥 지새우던 환자가 드디어 질병이 호전되니까 푹 잤다 이 말입니다. 그 자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자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낫겠구나. 왜냐면 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제자들의 생각하고 핀트가 영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뭐예요?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려 주여, 그가 잠들었다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들었다는 말이 그 나사로의 무엇을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 제자들은 주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말을 제자들이 영 아직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상구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돌대가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이 돌대가리더라 그러지 않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 죽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받다가 죽도록 기다린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너희를 위한 것. 이게 참 이상한 말이야. 아시겠죠? 이상한 말이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또는 주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병드는 것도 허락하시고 또 병들어 뭐요? 죽는 것도 허락하시고 즉 병드는 것도 허락하시는 이유, 죽는 것도 허락하시는 이유, 나사로의 경우처럼 그 이유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내 제자인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또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다? 영광을 받는 것이다. 죽는 일을 통하여 또는 병드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제자들과 그 많은 일반인들을 위한 일인가? 이게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면 나사로 죽을 때 그건 별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지를 않고 제자들에게도 영광이 되지를 않아. 예수님 뭐 하냐? 중풍 환자도 낫게 하고 운동병자도 낫게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거 뭐
낫게 하지도 못하네. 예. 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나사로 집에,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자, 그 목표가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진짜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네. 정말이네. 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도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이제야 뭐예요? 나사로 집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영광이 여러분의 병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때는 언제요? 뉴스타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하니까 뉴스타트가 너무 의미도 있고 재미있고 내 몸 컨디션이 쑥쑥 좋아지더니 결국 낫다. 내가 낳은 것은 현미밥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채식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운동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낳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병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병든 거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오줌 마시고 나왔다, 개똥쑥 먹고 나왔다, 이래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될 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생만 했어. 인간이 누구든지 병들면 하나님은 뭐예요?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은, 하나님이 고통받은 보람이 없어요. 근데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구나. 그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들을 치유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게 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얘기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에게로 가자.
갖고 왔으더라. 가자, 우리. 자, 이제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가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두 제자 중에 좀 띠한 놈 있었어요. 약간 머리가 쫙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그때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마가 수군거린 거야. 옆에 동료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네. 왜? 죽은 사람한테 가자니까. 이제 우리도 뭐요? 그 나사로한테 가서 죽으러 가는 줄로 생각. 그 참, 예수님 골치 많이 아파.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도마는 진짜 돌대가리에요. 도마는 계속 이런 헛소리를 여러 번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그런데 기특한 건 뭐예요? 도마가 기특한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기특한 거예요. 참 놀라. 그러면은 또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가는데 한 이틀 걸린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금방 가도 사람들 조문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한 날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진리를 믿게 하려고. 그 진리는 무엇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은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나사로 집에 이렇게 문상을 올 정도면 그 문상을 온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나사로의 이 식구들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구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진리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소문을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 말 맞는 말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압니다. 자,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사로를 뭐예요?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을 같이 해. 근데 진짜 마르다가 그거를 진짜로 믿고 한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혼란이 생겨, 그렇죠?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사로 죽었잖아. 그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은 그건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믿음으로 무엇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은 잠시 잠드는 것밖에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부활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 주셔서 누구든지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지금 살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예요?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워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가 곧 부활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살려달란 말 안 해. 그렇죠? 않고, 그냥, 저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뭐예요?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뭐예요? 살림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한 이유 자체가 나는 지금 너희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래 놓고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캐놓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 캐는데도, 마르다는 실제로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뭐예요? 않아.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믿었다면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다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신앙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한 후에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뭐요? 부르신다고 그래. 예수님은 마리아 부르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 마르다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 있는, 아마 그 누가복음인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은 상당히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당히 형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정도 예수님과 얘기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머쓱해져가지고, 결국, 집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이 찾지도 않은 마리아를 뭐예요? 예수님, 너 찾아. 그래서, 아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그냥 계시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예수께로 달려가니까, 다른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그리 간다라고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어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더라. 아, 이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뭐예요? 절망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때는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부활시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 나사로를 어디 뒀느냐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 보소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더라. 그런데 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시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곧 뭐요? 살릴 거고. 그런데 뭐 때문에 울어요? 참,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를 않는 그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우신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그들 아니나 다를까 그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은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이러고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그 당시는 그 무덤을 다 돌에다가 그 지방 돌들은 이렇게 구멍이 잘 파죠. 그러면 또 금방 굳어버리고.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넣고 이제 돌로. 그러니까 이제 습도도 아주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체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뭐하러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도 전혀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예요? 지금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꼭 낫게 하실 수 있다고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구라를 쳐도, 그리고 강의실에서는 박수를 치고 함성을 올려놓고 방구석에 가면 막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르다식 믿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아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마르다, 너는 사실상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교회 댕겨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르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라. 자, 사람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에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 하기 위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기도를 끝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 보고 명령을 했어요. 나사로가 그 명령을 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뭐예요?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손발이 수의로 동여주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드디어 나사로 살았어. 그랬더니 그때 모인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 누이 동생들과 거기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이게 소문으로만 들으면 믿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려고 나사로를 그냥 죽게 놔두시고, 이제 또 죽은 지 날이나 되도록 놔두시고, 그래서 탁 살렸을 때 사람들이, 와,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광을 뭐요?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나사로도 죽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빨리 안 오시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라는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병든 것과 나사로의 죽음은, 물론 나사로가 병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줘도 그게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별로 큰 소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셔가지고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형식적으로만 믿고 진짜 영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못했던 마르다에게도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리아에게도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르다의 그 형식적인 믿음과 나사로의 병든 것과 나사로가 죽은 것과 이 마리아의 참 그 원망과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덜 떨어진 제자들과 그다음에 오락가락하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오락가락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정말 믿게 하셔서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드디어 예수님이 성공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병들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면서 숨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믿음이 없을 때는 악령들, 거짓의 영들에게 우리가 속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셨다, 병들었다 하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런 놀라운 선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이 기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요한이 기록한 이 놀라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뻐하며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길 가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본들 픽하고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병들을 투병하는 이 기간일지라도 이 기간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간입니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결과 우리의 병이 참 나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낫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믿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